6.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이제 불과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. 네, 충북지사 후보들은 마지막 날 최 대표 바친 청주 표심 공약에 총력을 쏟았습니다. 신병관 기자입니다.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 충북지사 후보 3명은 최 대표 바친 청주 곳곳을 누볐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시영 후보는 담화문 발표 기자회견도 미룬 채 유세차로 하루 종일 청주 시내와 외곽을 돌았습니다. 이 후보는 충북 발전을 위해 3선을 밀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. 저에게 꼭 한 표를 주셔야 충북이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와 바른미래당 신용환 후보도 청주 시내 아파트 단지 유세와 이동 차량 유세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. 두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담화문도 발표했습니다. 박 후보는 충북을 바꿀 기회를 달라며 이종 심판론을 부각했고 새로운 충북으로 확 바꾸도록 능력 있는 새 인물 기호 2번 박경국에게 표를 몰아주시기 바랍니다. 신 후보는 새로운 충북을 개척할 젊은 일꾼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화끈하게 사용해 주시고 써주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새 후보 모두 대규모 새 결집보다는 유권자 접촉과 기자회견에 집중하며 선거전을 마무리했습니다. 각 당의 공식 마무리 합동 유세도 자유한국당만 진행했을 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후보별 자체 유세로 대신했습니다. 이번 지방선거는 초반부터 북한 문제 등 중앙 쟁점에 가려져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분위기 자체가 가라앉은 채 진행됐습니다. 이제 남은 마지막 변수도 북미 회담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맞춰져 있습니다.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.